왔다. 왔어 지능이 왔답니다. 왔다는 드월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싼의 인포테인먼트는 뭐든가 프리미엄은 4.2인치 LCD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인스퍼레이션은 10.25인치 LCD 클러스터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나 프리미엄도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 LCD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된 차량의 내비게이션 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인식 부분입니다. 안내 음성이 나오고 운전자가 이야기하니까 자동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운전 중에 편리하게 내비게이션의 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죠. 운전자가 심학산 하니까 몇 번 선택 3번을 이야기하니까 그쪽으로 맵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인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쉽게 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맵을 활용하려고 할 때는 음성인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실제 글자 타이핑 방법도 테스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어디까지나 테스트용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글자를 터치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에도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운전 중에는 글자 타이핑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글자를 타이핑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처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맵의 안내는 가능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정차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방법을 정차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통한 맵 안내 방법과 3번 글자 타이핑을 통해서 맵을 안내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지금 먼저 음성 인식을 통해서 맵을 안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자 타이핑을 통해서 맵을 안내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을 때 시간상으로는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글자 타이핑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차 시에는 글자를 타이핑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브루링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옛날처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에서 브루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브루링크에 가입을 하셔서 차량의 관리 시스템을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적절히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때 LCD 클러스터에 그 내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클릭을 하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차를 인수를 받아서 지금 두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지금 블루링크에서 차량에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블루링크는 참고로 5년간 무료이고 그 이후에는 매월 10,000원씩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으느냐, 5년 이후의 일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지금부터 블루링크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는 방법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쭉 이어지는 방법은 업데이트 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받을 때 업데이트 된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담은 겁니다. 주행 중에 담은 것이라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린 것은 한 22분 정도 걸렸습니다. 간략히 3분 정도의 그 과정을 중간에 삭제하고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플로차트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라고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차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은 4개의 항목을 통해서만 업데이트 됐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재부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완료를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쭉 한번 그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재부팅이 끝나면은 끝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듀얼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차 시에 내비게이션 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 다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